안녕하세요, 루시예요. 오늘은 그 영도에 있는 해녀촌에 그 해산물 먹으러 갈 거고요. 거기에 특이한 김밥이 있다 그래서 김밥도 먹을 수 있으면 먹으려고 합니다. 지금 11시 50분인데 아무래도 살 수 있을지 가봐야 알겠죠? 그리고 오늘은 저번 에피소드 2 언나러 갈지에 대해서 연장해가지고 저희가 언나러 갈지 정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드리고요. 왜 저희가 이날을 가기로 했는지 이유하고 조금 더 설명해드리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이따 더 지켜봐주세요. 영도에 도착했어요, 드디어. 여기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조금 헤매긴 했는데 보니까 해녀촌이 보이더라고요. 이제 먹으러 갈 거예요. 그러면 잠깐 어떤지 보여드릴게요. 가야지. 가고 있어요, 해녀촌. 해녀촌 근데 가는 길 너무 이뻐. 진짜 옛날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옛날 분위기 느껴진다고 그래야 되나? 배도 지금 중간중간에 떠 있어요. 아까 잠깐 찍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큰 배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. 그리고 해녀촌 보여드릴게요. 짜잔! 성게김밥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밥 그리고 성게알 마니 다 무너진다. 먹어볼게요. 성게알임 되게 부드러워요. 그리고 약간 짠맛이 있어가지고 김밥에는 재료랑 잘 어울려서 맛있어요. 엄청 맛있어요, 이거. 자, 이제 해삼 자른 지 얼마 안 돼서 오므려요, 이제 이걸. 먹어볼게요. 맛있죠? 맛있어요. 오도. 먹게. 뭐 먹어볼까? 예찬아! 아, 상구가. 빨리 와! 맛있죠?
한국의 소주입니다. 요즘에 해외 구독자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한국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술이에요. 소주. 맛있다. 맛있어. 맛있어요. 해녀촌에서 맛있게 먹고 이제 커피 좀 마시러 가려고요. 알겠지만 조그만 애기들도 지금 문득 타고 있어요. 부산은 볼 게 참고로 많습니다. 나 또 막혀. 지금 도착해서 커피 마시자마자 비 와요. 어떡해. 오늘은 에피소드 2에 이어서 어느 나라로 갈지에 대해서 지금 조금 말해보려고 해요. 저희가 결정했습니다. 어디 나라로 갈지. 바로 뉴질랜드입니다. 뉴질랜드. 찍다가 도중에 비가 와서 지금 지붕 밑으로 피 나왔어요. 저희가 뉴질랜드를 정한 이유는 지금 시간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뉴질랜드로 가게 됐어요. 아직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휴가 기간에 맞춰서 가기에는 좀 괜찮은 곳이 뉴질랜드더라고요. 그래서 뉴질랜드를 그 제 휴가 기간 동안 갈 수 있고 좀 편하게 다 둘러볼 수 있어가지고 거기로 갈 예정이고요.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비행기표는 이번 에피소드가 아니라 다음 에피소드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. 계획도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도 조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.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앞에 미래 계획을 좀 보여드리면요.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나라로 지금 캠핑카로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.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뉴질랜드로 갈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로 갈 건데 그 기간이 한국에는 추석이라고 좀 긴 그 홀리데이가 있어요. 그 기간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로 갈 건데 아직 거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로 갈지는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습니다. 지금 뉴질랜드 계획을 짜고 추후의 미래 계획도 차근차근 보여드릴 건데요. 아무래도 유튜브로 통해서 제일 먼저 올리겠지만 간략간략한 동영상이냐 인포메이션 또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 페이스북 있습니다. 페이스북, 트위터,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. 그리고 저희 준비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더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. 오늘 저희 음식이 좋았다면 덤잡, 오늘의 내용이 좋았다면 덤잡.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계획을 뭐 보고 싶다고 하시고 팔로우 하시고 싶다면은 서브스크라이브 꼭 해주시고요. 그러면 전 비 오는 날 커피를 조금 더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어디가? 나 진짜 많이 물렸는데? 알아? 침 묻히면 한국에서는 안 간지럽다 그래. 그리고 이 손톱이 없네. 십자가 간지러워. 간지러워. 여기도 물렸단 말이야. 여기 보여? 오늘 목이 진짜 많이 물렸어. 같이 봐.